자, 다 같이 따라 불러봐요. 찬바람이 불면 꽁을 생각하지 마라. 언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찬바람이 불면 아크로비스 앞에서 꽁이 떠난 줄 아세요. 한번 더 갑니다. 찬바람이 불면 꽁이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역겹지 않지? 역겨움만 남긴 채 낙엽이 잊으면 수박도 떠난 줄 아세요. 빰빰빰빰 떨어지는 낙엽 위에 협치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멍한 마음 흔들어주던 국민의 따뜻한 눈빛 그렇게도 차가우게 변해버린 건 달래기가 가고 다실까요. 찬바람이 불면 줄린 외로워지겠죠. 빰빰빰빰 그렇지만 이젠 다시 주식 생각하지 말아요. 간주는 배우님 랩 랩하셔야 되는데 한때는 경건한 마음 흔들어주고 국민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우게 변해버린 것 퇴진이 다가오 가실까요. 찬바람이 불면 경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정치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이젠 다시 인기 생각하지 말아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섰다오.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기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